자, 7번은 문제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얘 밑에 이제 비유되는, 예 들어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실은 하고자 하는 얘기야. 다 얘기를 해주고 밑에는 전부 다 예 들어주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예시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결국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주제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거랑 관련된 얘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으면 되는 건데요. 자, 일단 봐봐. 현재의 생각은요, 기반으로 해. 뭘 기반으로 하냐? succession 이라고 하면은 연속이란 뜻이지. success 가 성공이고요. succession 은 연속이에요. 자, 연속이래. 연속적인 어떤 historical evolved mentality니까 역사적으로 진화된 어떤 사고방식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거래요. 자, 어렵게 얘기했는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현재의 생각은 뭘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역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을까봐 친절하게 설명해 줄 거야. 지금 다시 얘기해서 이 오늘 똑같이 반복해 주고 있는 거지. 풀어서 설명해 줄게 라고 하는 거야. A succession of historical evolved mentalities, 이게 뭐냐면 정신적인 사고체계예요. 이 정신적 사고체계는요, 이전의 세대가 뭐 한 거야? 만들었어. 그리고 pulled down, 허물었어요. 그리고 나서 renovated, 다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extended, 확장시켰대요. 그러니까 이전의 세대가, 즉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다가 허물었다가 다시 만들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정신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과거랑 관련돼 있는 거야.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너네가 읽고 뭐라고 쓸 수 있어야 돼? 이게 다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 간단하게요. 안 풀어왔으니까 모르지. 자, 그 다음에요. 과거의 사건은 compressed, 압축돼 있대. 어디에 압축돼 있어요? 이미지와 비유로 압축돼 있는데요. 얘네들이 determine, 결정한다. 뭘 결정해요? 우리의 현재 생각을 결정해요. 비록 뭐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항상 그것들을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닐지라도. 세부적인 얘기는 하지 않을게. 똑같은 얘기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야. 뭐라 그랬어? 과거의 사건이요. 우리 머릿속에 압축되어 있다가 이거 과거의 사건이야 라는 걸 내가 항상 인식하고 있진 않아. 근데 얘가 뭘 결정할 거래? 현재의 생각을 결정할 거래요. 즉 다시 얘기해서 뭐라 그랬어? 현재는 과거의 영향을 받아요 라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래? Common sense is the thickly viscous form of the past 라고 그랬어. Common sense가 뭐예요? Common sense? 상식이지. 상식은 현재의 생각이야 과거의 생각이야? 그치.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라고 하면은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해봐 라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 지금 여기서 common sense는 이라고 한 거를 아, 현재는 이라고 단순하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현재는요, 무슨 얘기 나와야 돼? 누가 영향 받았어? 과거에 영향 받았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현재는요, thickly viscous form, 굉장히 걸쭉하게 끈적거리는 형태예요. 누가 굉장히 나한테 걸쭉하게 끈적거려? 과거가요. 현재 뭐가 붙어있어? 과거가 엄청 끈적끈적하게 붙어있어. 즉 현재는 과거의 영향을 받아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common sense는 뭐래요? 못 알아들었을까봐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줬어. The reflex, reflex 무슨 뜻? 반영하는 거죠. 반영해요. 뭘요? 역사를 반영해요. 역사라고 했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History equal past요. 즉 과거를 반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마치 이야기 같다. 어떤 이야기냐면 puppet이라고 하면은 꼭두각시란 뜻이야. 꼭두각시 이야기 같아요. 꼭두각시와 체스 게임을 하는 기계 이야기 같아요. 근데 이 history, 역사가 항상 뭐예요? triumph,
승리해요 라 그랬어. 뒤에 읽으면 좋겠지만 뭐 우리가 수능 볼 거 아니니까 지금 얘는 일단 건너뛸 거야. 이 뒤에 얘기는. 자, 계속해서 역사가 과거, 에 뭐야, 과거가 현재 영향을 줘 라 그랬어. 그 다음에 이 역사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이야기처럼 역사가 항상 승리한다 라 그랬어. 누구한테 승리해 역사가? 왜 그렇게 표현했지? 그렇지. 과거가 계속해서 현재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과거랑 현재가 있으면 누가 더 세? 라고 했을 때 과거가 더 세. 그래서 얘가 항상 승리하는 거야 라고 표현을 해준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했으면 되겠고요. 그럼 지금 봐봐.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acting like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뭐 체스 게임을 두는 누구를 상상할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결국 이 부분에 주제문이 들어갈 거라 그랬었지. 뭐가 들어가야 돼?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럼 몇 번이야? 2번이요. continuous effect. 계속적인 영향이요. 누가? 역사의 경험이요. 과거가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걸 상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알겠어? 네.